상추쌈이랑 무쌈도 왔어요. 오! 유하 유하. 네. 안녕하세요, 새싹들. 이루리입니다. 짜라란. 진짜 진짜 맛있는 치즈 닭갈비랑 막국수 쌈 세트를 시켰는데요. 맛있겠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침이 고이는데요. 바로 먹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짠! 치즈 닭갈비. 치즈를 추가했는데 치즈가 군데군데 있긴 해요. 어, 막국수. 아, 어떡하지? 무서워. 아, 됐다. 아, 됐다, 됐다. 면이 근데 약간 뭉쳐져서 왔어요. 짠! 막국수부터. 진짜 맛있어요. 국물 있는 막국수 버전인데 양념이 짱 맛있어요, 진짜. 비빔냉면 맛이랑 비슷한 막국수 맛이에요. 치즈가 여기 숨어있어요. 치즈 보이시죠? 이렇게 맛있겠죠 여러분? 아 하세요. 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약간 콩불 맛 나요. 콩불?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신 치즈떡이랑 소세지. 쌈 올리고 닭갈비 올리고 떡도 하나 넣을게요. 쌈장 찍어서. 아, 아빠. 먹방할 때도 모자라도 하지 않나? 웃겨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자꾸 흘리잖아요. 네? 닭갈비랑 떡 올리고 무쌈도 올리고 청양고추도 올리고. 근데 진짜 약간 콩불맛 나는데 먹을수록 매워요. 응? 밥 좀 맛있게 먹읍시다. 이번에는 막국수랑 닭갈비랑 먹을게요. 이거 면보다 양념이 더 맛있어요. 아, 치즈. 닭갈비 너무 맛있는데요, 여기? 아. 어떻게 매, 너무 맵다, 고추. 청양고추인가 봐요. 너무 맵네요. 여러분, 이제 상남자 버전으로 깻잎쌈을 한번 싸먹어보겠습니다. 네. 아, 배...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매워. 치즈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네요. 맛있다. 저 그럼 마지막으로 상추쌈 싸먹을까요? 깻잎쌈 싸먹을까요? 여러분이 선택해주세요. 깻잎? 둘 다 같이? 알았어요. 그럼 둘 다 같이 싸먹을게요. 상추랑 깻잎이랑 같이 싸먹을게요. 그럼 마지막이니까 좀 크게 치즈랑 닭갈비 넣고 무쌈도 하나 넣을게요. 마지막 쌈입니다, 여러분. 이거 입에 들어갈까요, 저? 어. 잘 먹었다. 새싹들,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프리카TV 생방송으로 치즈 닭갈비랑 그리고 국물 막국수 그리고 쌈 싸먹는 세트를 먹어봤는데요.
진짜 맛있었어요. 약간 콩불 맛도 나고 약간 떡볶이 맛도 나는데 치즈 맛이 되게 강해서 맛있었고요.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너무 놀림을 당해서 먹방을 제대로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저를 놀리고 싶으시면 아프리카 TV로 오세요.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맛있는 식사하세요.